Hello, this is Jenny, and this is the second video clip for the new textbook EBS, and the page is 11. 자, 두 번째 EBS 영상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바로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를 묻는 문제, 제목을 묻는 문제, 키워드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키워드를 찾는 것,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로 연결사의 역할입니다. 주제문이 어떤 연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연결사 중에 여러분이 however, yet, 그러나의 의미를 가진 이런 역접의 연결사도 있고요. 우리 지문에서처럼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느낌의 연결사가 들어간 문장도 글의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주장이 들어가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 이 글의 결론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서 이따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결사는 빈칸 출원 문제로도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통해서 연결사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고민해 보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씩 체크 한번 해 봐요. Few philosophers would deny that human beings are to a great extent historical, that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change them, and then pass them on to future generations. 자, 대절이 두 개가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묶어볼까요? 대절 이렇게 묶어봤어요. 여러분, 이두 개에 대해서는 역할이 같습니다. 이두 개에 대해서는요, would deny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등장한 목적어입니다. 네, 다 목적어예요.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 that을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하고요. 접속사 that은 뒤에 주어 동사의 완전한 절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Few philosophers would deny that.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네요. 바로 few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few라는 단어는요, 부정어예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few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요, 동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동사를 하는 주어는 거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Few philosophers would deny that. That 이하를 deny, 부인하는 philosophers, 철학자들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뭐에 대해서? 네, 맞아요. That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긍을 한다는 거죠. That 이하의 내용이 뭐였어요? Human beings are to a great extent historical that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change them, and then pass them on to future generations. 이 내용,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내용을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정하고 수긍한다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쌍코마 보이시죠? 네, 여기 쌍코마 보이실 텐데요. 이 콤마콤마는 이렇게 삽입된 부분이므로 가로로 묶어볼게요. To a great extent라고 하면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자, 대부분 우리 인간은 어떻다라는 거죠? Are historical. 아주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 historic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대부분 역사적이다?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어떤 사실이라든지 상황들이 축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쵸? 인간은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수긍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 지금 요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앞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연해 줄때 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해서 수긍하냐면 네. that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긍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that 이하의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간이 네, 우리 인간이 inherit things, 물려준다라는 거죠. 뭐를요?
things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의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그리고 change them. 과거로부터의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pass them. 그 과거로부터의 어떤 것을 pass them on to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pass on,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시 잡을 수 있겠어요? 뭐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히스토리컬이라고 하는 게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잡을 수 있으신가요? 인간은 대부분 역사적이다. 이 역사적이라는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 과거로부터의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구나.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어떤 것을 그 다음 세대가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pass on, 전달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historical하다라고 표현한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절에서 병렬 구조 나온 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병렬 구조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이세 개의 동사가 pass on이라고 하는, 네. 이세 개의 동사가 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댐은 앞에 things from the past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잡으실 수 있겠나요? 네. 자, 첫 번째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연결사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잠깐만, 아까 했던 것만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연결사는 마지막 문장에 있던 therefore였습니다. 네, 연결사가 하나 더 보이시죠? 자, therefore라는 연결사 말고 for example이라는 연결사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시를 든다는 건앞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연결사 앞에 있는 문장이 좀 메인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좀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제가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죠. 여러분도 꼭 다시 한번 영어로 쓰고 정리하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든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예를 들까요? 인간이 역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예로 어떤 대상을 언급합니다. 자, 어떤 대상이 언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대상으로 언급되는 걸 제가 표시해 볼게요. 바로 language입니다. 언어.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어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 왔고, 그것이 변형되거나 후손들에게 물려진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언어 말고 또두 번째 사례로 등장하는 게 바로 science입니다. 과학. 자, 그리고 또세 번째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 social institution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로 등장하는 것 1번 언어였고요. 2번 과학이고요. 3번 social institution, 사회 제도입니다. 자, 이세 가지는 뭐에 대한 사례로 나온 거예요? human beings, 인간이 historical, 역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Language, for example, is something that we learn and change as we use it. And the same is true of science.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that 이하의 것이죠. That we learn and change.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변화시키는 어떤 것이다. 모함에 따라서.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함에 따라서. 예전에 모함에 따라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그 언어는 학습하는 대상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는 대상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the same is true of science. 똑같은 것이, 그 동일한 것이 과학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does를 지우고 is로 고쳤는데요. 비동사 뒤에 true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도 무언 무엇에도 적용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true of something, 무엇인가, 무엇에도 적용이 되다라고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즈는 말이 될 수가 없죠. 이 자체만으로도 왜요? 더즈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뒤에 동사 원형 없죠?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비문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더즈를 지우고 이즈를 고쳐주세요. 자, 이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요? 사이언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시작해요? With a body of theory. A body of라고 하면 많은, 무수히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무수히 많은 이론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go on, 계속해서 either A 하거나 or B 하거나. 자, 여러분, A 또는 B라고 할때 어떤 표현을 쓰게 되나요? Either A or B를 쓰죠. 자, either A or B를 쓰면 A 또는 B가 되겠습니다. Go on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과학이 수많은 이론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예요? To confirm 그 이론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거나 또는 to disconfirm 뭔가 부당성을 증명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뒤에 목적으로 is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is은 앞에 나온 a body of theory, theory를 가리켜요. 그 이론이 맞는지 증명하거나 그 이론의 부당성을 증명하거나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ame is also true of social institutions such as family, the state, banks, churches, and so 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Be true of라고 하면 무언 무엇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해석했죠. 동일한 것이 또한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요. 네, 세 번째, social institutions, 사회 제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such as,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지만 보통 앞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할 때 such as를 써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회기관이 있을까요? 가족, 국가, 은행, 교회 등등 이러한 사회 제도에도 동일한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Most of which, 자, 여기서 이 which가 가리키는 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which는 관계 대명사잖아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뭔지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which의 선행사는 자, 바로 social institutions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뭐 가족, 나라, 은행, 교회 이런 것들이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위치의 선행사는 social institutions로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Most of which, 네, 얘가 이제 앞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시작되는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네요. 대부분의 사회기관은 social institutions, 사회기관은 are, 이다, 뭐다, modified, formed, 변형된 형태이다. 무엇에 변형된 형태일까요? 대부분의 사회기관은. 초기, 네, 이전의 관행이라든지 또는 이전의 institutions,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정된 형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의 social institutions가 생겨난 건 아니겠죠. 네, 이전에 있었던 어떤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회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형된 형태가 지금의 social institutions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결론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Human beings, therefore, never begin their existence from scratch, but always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여러분, 혹시 A가 아니라 B다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죠?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Not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never 보이시죠? 여기에 Not에 해당되는 거고요. But에 해당되는 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잘 찾으셨어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간은, 여기 앞에 주어 먼저 해석해야 되겠죠? 인간은 never begin their existence.
자신의 존재를 결코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 From scratch. 아무런 준비 없이. From scratch. 아무런 준비 없이 자신들의 존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시작해요? 항상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어떤 문맥, 어떤 상황 안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컨텍스트란 단어 좀 어려우신가요? 상황이란 뜻입니다. 문맥이나 상황.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존재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작된다는 건데요. 이 상황이라는 말이 조금 막연할 수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이라고 부연을 해서 뒤에서 이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That changes. 변화하는 상황을 말해요. 자, 이 상황은 때로 radically하게 변해요. radically. 급진적으로. 근본적으로. 자, 근본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Within a single generation. 한 세대 안에서 때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언어였고요. 또, 과학이었고요. 또, social institution, 사회제도였어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인간은 결코 존재가 시작이 되지 않죠.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이 되지 않죠. 어떻게 시작이 돼요? 늘 어떤 상황 내에서 존재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한 세대 안에서 근본적으로, 때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 5번 보시죠. Successive nature. 여러분, successive는 성공과 관련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연속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연속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연속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네, 시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연속적인 본성, nature. 여기서 본성이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이 지식의 범위 안에 뭐가 포함돼요? 언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되겠죠. 그런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istorical이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successive라는 말은 좀 문맥이 상통하는 것 같아요. Okay, that's it for today's class. Thank you for listening and see you tomorrow. Bye.